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겠어요. 우리 사회 통합에서. 우리 사회 통합은 정말 국민을 하나로 모여야 되는 것은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무슨 위기 상황이에요. 그 사람 감옥에 있는 게 법치가 정상적으로 다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일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결과인데 불필요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그, 어떤 정치권의 어떤 이 발언들 때문에 우리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저도 최근에 우리 박사님 어떤 SNS를 읽어봤어요. 그랬는데, 또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우리 박사님 그 새해 벽두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던졌던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거에 대해서 지지층들이 좀 분노하기도 하고, 국민들이 많이 비판도 했는데, 이 역사학자이신 우리 박사님이 보시는 사면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사면이라고 하는 게 죄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네.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절대 군주 막. 이게 개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군주가 가지고 있었던 사면권을 대통령한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면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아니고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에서 이제 많이 이제 사면권을 부여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럼 어떤 조건에서 사면을 해야 되느냐, 누구를 사면해 주고 누구를 사면하지 않을 거냐.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대사령이라고 해서 감옥을 다 비워요, 아예. 흉사일 때는. 다 풀어줘. 근데 안 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 정치범들. 그러니까 그렇죠. 대역죄인. 대역죄. 예. 대역죄인하고 두 번째가 뇌물받은 죄인. 장어죄라고 해가지고. 조선시대에서도 안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뇌물받은 죄인들은 이 장어죄는 이제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용서할 수 없는 죄에 속하는 것이 탐관오리죄야. 실제로 뭐 다들 탐관오리였지만, 대부분 탐관오리였지만, 네. 그래도 이제 두드러지게 탐악한 죄들은 안 풀어줬어요. 네.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부여한 것은 그러면 어떤 데 사면을 할 거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네네. 사실 헌법체제 법치 3권분립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법원도 자기 법에 입각해서 법관의 양심에 입각해서 정상적이라면 판결을 내렸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누구를 풀어주고 누구를 안 풀어주느냐.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게 누가 결정할 거냐라는 거죠. 누가 결정해야 돼요? 대통령 개인의 결정인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해.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근데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은 이제 옛날처럼 천명을 받은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는 이제 그냥 관행적으로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민심에 따라서 그렇죠. 제가 이제 민이라는 얘기 참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민과 민이 차이가 있었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민 만민 시민 공동의. 그렇죠. 네. 시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 그걸 받들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민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정 명실상부하게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옛날부터 네. 실제로 명실상부하게 민심이 천심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어떻게 좀 처리하는 것이 맞았느냐라는 거죠. 왜 하필이면 이제 그 한 사람 둘 다 형이 확, 한 사람은 이제 형이 확정됐고 네. 한 사람이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잖아요. 이제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 갓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곧바로 사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사면을 안 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얘기가 당대표가 아니라 좀 다른 영역에서 나왔더라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우리 정치 문화예요.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는 내란죄로 이제 형 확정되고 그리고 곧바로 감형이 됐고 감형되자마자 4월 달에 형이 확정됐는데 바로 사면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제 그 많은 분이 시간이 꽤 흘렀으니까 네. 97년 일이니까 97년? 99년이죠. 99년이니까. 네.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는 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두 사람을 사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김대중 당시 이제 국민회의였죠. 네, 국민회의 총재. 네.
조건은 그거였어요. 두 사람이 먼저 반성해야 된다. 반성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통령 선거 당선되고 나서 이제 영호남 통합이라고 하는 문제를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본인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유명 말을 남겨요. 화해를 위해서는 이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지만 용서는 그게 필요 없다. 지금 한 얘기랑 비슷해. 그런 얘기로 이제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동의를 했고 네네. 그래서 사면 주체는 이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죠, 임기 말에 네, 네. 이제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면 문제는 이제 2016년부터 17년에 걸친 겨울에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야죠. 큰 거야. 그 내부에서 얘기가 나온다면 모르겠거니와 그게 아니고 정치권에서 위로부터 갑작스럽게 얘기를 꺼내는 것은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네. 또 기본적으로 도대체 민주적 일종의 혁명적 상황을 만들어냈던 것인데 네. 그 혁명적 상황의 이제 역사적 성취 자체에 대해서 온당하게 평가하지 못한 일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면 얘기는 함부로 꺼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꺼낸다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묻거나 거꾸로 시민들이 뭐 청원을 하거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어야지 느닷없이 튀어나올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대통령도 아닌 그 대표가 아니, 10년에 건의를 하겠다고 그것도 여당 대표로서. 그렇군요. 그 여당 대표에게 여당의 일부 사람들이 건의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건의할 수는 있고 그 건의를 받들여서 좀 생각해보고 이게 대통령에게 건의할 문제라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 또는 이제 여러 군 의견을 들어서 좀 생각을 정리해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이면 네. 이런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네, 코로나 그렇죠. 내년이면 대선 치진이. 그러니까 내년이면 이제 바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올해 말이면 그렇죠. 1년도 안 남았으니까. 경선이 시작되니까요. 시작되는 상황에서 뭔가 좀 통합형 리더, 통합적 리더십, 통합이라고 얘기하는 국민 통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과거 이제 태극기 부대 지금의 태극기 부대나 또는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한번 아울러서 지지 기반을 좀 넓혀보겠다. 보아야 되겠다는 뭐 그런 좀 조급함 그런 생각이 있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게 과연 통합의 방법이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셨어야 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건 연초에 할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 이제 3.1절은 좀 너무 촉박하고 광복절을 앞점해가지고 광복절 특사가 있으니까 이번 특별사면이 그 다음으로 또 논의가 항상 되거든요. 네네. 그때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하는 논의가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연초에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민생 문제도 많고 그런데 코로나도 있고. 제가 이제 검찰과 언론에 가장 큰 불만이랄까 문제를 느꼈던 건 뭐냐면 작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예. 드디어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올해부터.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이 예전부터 그 인구 감소에 얘기했죠. 대해서는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이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더 많은 그렇죠. 이제 상황으로 들어갔고 네. 앞으로 적어도 4, 50년간 이 추세는 바뀌질 않아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1년에 70만 명씩 1970년대생까지가 1년에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초반까지가. 네, 네, 네. 1990년대생까지가 1년에 70만 명씩 태어났거든요. 네, 네. 90년대 초반까지가. 지금 1년에 30만 명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죽고 살고 이 과정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네. 50년에서 100년까지는 이 추세 안 바뀌어요. 그럴까요? 저는 지금 예상하기로는 100년 후 한반도 남쪽의 인구가 다시 3천만 명으로 줄어들 거로 좀 예상하고 있어요. 벌써 그 어떤 뉴스를 보니까 2060년에는 예.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 거라고 그렇죠. 얘기들도 예. 나오더라고요. 많이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요. 심각하더라고요.
사실 다음 대통령 아젠다는요. 저는 무슨 뭐 국민 통합이나 이런 거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인구 위기와 기후 변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아젠다가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그 얘기를 했어야 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가 정말 중지를 모아서 이 인구 감소 문제, 이거는 무슨 뭐 저출산 대책 어떻게 세운다. 얼마 지방도시 보니까 이제 결혼하면 1억 빌려주고 첫째 낳으면 이자 면제 탕감해 주고 셋째 낳으면 아예 안 갚아도 되고 이제 빚을 통째로 탕감해 준다. 뭐 이런 이제 대책을 세웠잖아요. 뭐 별별 대책이 다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사회가 중지를 모고 건전한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에 검찰과 언론이 이상한 얘기들을 해버린 거예요. 검찰 개혁을 막으려고 이들은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인구 문제는 그 이제까지 존속해 왔던 기득권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근본적인 의문들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정말 건강하고 정말 우리 사회 이 시점에 필요한 아젠다를 얘기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얘기할 시간을 뺏어버렸어. 사람들 쓸데없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될 일들을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서가 무슨 뭐 옵티머스니 라임이니 이런 문제들 수사를 제대로 해서 처벌하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상한 대로 엮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가버려 있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은 따로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연초에 정말 이제 이낙연 대표가 다음번에 뭐 여전히 이제 지금으로서도 차기 대권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했어야 될 얘기들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구 위기와 이제 기후 변동이 우리 앞에 놓이는 심각한 과제다, 문제다.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건지 좀 전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자. 이런 식의 좀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우리 앞에 놓인 정말 심각한 위기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건 뭐 이명박 박근혜 사면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런 거는 예? 기가 막혀. 지금 뭐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동부교도소 집단 감염 때문에 이명박 씨는 병원에 있잖아. 네. 무슨 뭐 이제 연세도 그렇게 돼 있고 하니까 나이도 그렇고 하니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겠어요. 우리 사회 통합에서 우리 사회 통합에 정말 국민을 하나로 모여야 되는 것은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무슨 위기 상황이에요. 그 사람 감옥에 있는 게 법치가 정상적으로. 다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일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결과인데 그래서 상당히 이 판단을 본인의 판단을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좀 불필요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